점점 아파져 보이네. 오늘은 날씨가 좋다. 뷰가 전부 좀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어요. 너무 따가워. 자는 동안 따가워가지고 몇 번을 깼어요. 이렇게 많이 쓸릴 줄 몰랐네. 뚜루롱. 오늘은 날씨가 매우 좋군요. 저는 돈가스 맛집을 찾아갑니다. 먹어도 되나? 맛있다. 앞에 되게 예쁘다. 거의 찍었네, 얘가. 이렇게 많이 찍었단 말이야. 나는 점점 아파져 보이네. 왔어요. 로스카나 다 좋은데 너무 비싸. 또르르. 잘 마시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귀엽다. 한 번 기도하세요.
아니 대추차 대추차 두 개 주세요. 가을이다. 아, 좋아. 가을이라고 산 신발인데 산지 한 달 만에 개시했어요.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꿀을 드릴게요. 네. 아, 언니 쌍화차 냄새 짱이. 먼저 쌍화차는 그 고명을 먼저 드시고. 어, 네. 나중에 드시면 돼요. 네. 네. 맛있겠다. 야, 어떡해. 아, 너무 귀여워. 언니 너무 좋아. 아, 너무 여기 귀여워. 언니 봐. 여기 걸어왔어 얘. 아, 너무 귀여워. 내려와. 얘네 귀여웠네. 이거 언니 그거 아니야? 이거 갯벌 이거 갈 때 어, 이거 밀고. 어, 맞아 맞아 맞아. 거 봐. 거 봐. 그래, 내가 이거를 어제 언니랑 올려했는데 월요일 휴관이었단 말이야. 이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 잘 없네? 가다 보면 나 올리는 건가? 일단 가. 잡히는 건가? 포커스 잡히는 거야? 어, 길 너무 예쁜 것 같아. 어때? 나 처남사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복장인데. 딱 모닝 촬영 끝나고 응? 천안사 우와 소년이 없어. 이렇게 올라가면 전통차 체험관인데 요거는 언니를 위해 이따 알아봐 주겠다 했으니까 이따 내려오는 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너무 예쁘잖아. 콧물만 찔찔 나네. 안녕. 와우. 와우. 노랑밭이야, 노랑밭. 뭐가 폭신폭신한 느낌은 전부 은행이야. 이군.
나한테 막 걸어다니는 이모님 애들이요. 우와! 좋다! 동화 나라 온 것 같아. 엄마가 되게 좋아할 집이다. 엄마 생판에서 하루 있었으면 여기 데려와. 어, 벌집이다. 벌집 트라우마 있단 말이야. 머리에 벌소음도 있어가지고. 우와, 여기 산책로가 뭐? 왜 이렇게 예뻐? 이렇게 소소한 거에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나인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은가. 우와, 너무 예쁘다. 완전 힐링이야. 미쳤어, 미쳤어. 다들 내 말 안 듣고 부츠 신고 막 이러고 왔으면 다 주문이었어. 전화 드렸더니 그냥 여기 밑에다가 세워놓고 걸어 올라오라 하셔서 전 지금 쓰레빠를 끌고 신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꼭 운동화를 신고 오세요.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슬리퍼를 신고 오는가. 험난함과 험난함을. 아, 나 진짜 왜 이래. 저는 개복치거든요. 스치기만 하면 다치는. 난 송복치. 난 송복치인데 이 험난한 산을 슬리퍼를 신고 오르지. 진짜 보리밭 맛 없기만 해봐라. 뭐야? 오다가 어떤 할머님이랑 가족분은 길에 그냥 주저앉아 계셨어요. 너무 힘드시다고. 여기 4륜 자동차가 아니면 절대 올라올 수가 없대요. 앞에 내려갈까요? 길에 참지. 이야. 보리밥 하나, 파전 하나, 묵 하나 시켰어요. 맛있겠다. 파전이랑 묵은 괜찮아. 근데 막 방송에 나오고 막 이건 모르겠다. 등산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먹고 막걸리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해. 너무 이쁘다. 뭐야? 완전 예쁘잖아. 너무 예쁘잖아. 이게 뭐야? 아! 다도하는 것도 있어. 미쳤어. 다도할래. 여기 왼쪽에 넓고 예쁜 방. 짜잔. 자게 진짜 오랜만이다. 마당을 볼 수 있는데 커튼이 잘 안 쳐져요. 건너편에는 작고 포근한 방.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방이에요. 오늘 이 숙소를 예약한 이유. 히노끼. 진짜 무진장 힐링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편백나무 향이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는 거실, 그리고 여기는 부엌. 뭔가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나 봐요.
저녁은 대원식당. 여기 지난번에 회사 본부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와서 먹어본 곳인데 완전 존맛탱.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했습니다. 따라라라. 정아 생선전 좀 내주세요. 우와, 오래 기다리신 만큼 맛있을 거예요. 아직 참. 무슨 방송나물 풍을 예방을 해준다고 하는데 원조는 바닷가에 바람을 막아주는 나물입니다. 자, 요거는 산채라고 인삼산채가 아니고 세 가지 맛을 내준다. 석삼자입니다. 더덕, 인삼, 도라지. 조금만 더 따뜻할 때 이렇게 한 스푼 다 비벼서 드셔보시면 뭐 엄청 강하네요, 형님. 녹차는 안 보여서 그렇지. 순천에 있으니까 서울 사람들 너무 보고 싶고. 민아 언니랑 와인바 가서 와인 먹으면서 수다 떨고 싶어. 엄청 길고 마르고 나 되게 짧고 너무. 야, 예쁜 언니들 좋아해. 다 너무 예뻐. 예뻐 죽겠어. 뜨겁지만 따뜻하다. 아, 좋다. 편백 냄새가 너무 좋다. 힐링이 너무 필요했어. 순천 내려온 지 지금 3주째인데 처음으로 제대로 된 휴식인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순천만 습지랑 순천만 국가정원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스카이캐브를 이용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대요. 날씨가 엄청 좋네. 순천은 날씨가 진짜 좋아요. 왜 이렇게 좋지? 너무 좋네. 아니, 꼭 촬영할 때 엄청 춥고 이럴 때 따뜻해. 달인가? 와, 완전 안에 파묻히고 싶다. 키만 한 것 같아.
오늘은 친구 추천 식당으로 왔어요. 와, 게장 백반으로 시켰어요. 맛있지 않아? 좋다. 카페 너무 잘 찾았다. 짭짜루마니 맛있네. 유후. 아까 춘천만 숙제에서 제 힐이 그 틈 사이로 빠져가지고 좀 박살났어요. 지금 술리고. 아니 오늘 날씨가 왜 이 모양이지? 비가 와. 오늘 촬영해야 된단 말이야. 비 오지 마. 오늘 춥단 말이야. 오늘 나이트씬이란 말이야. 어떡해. 신발은 슬리퍼. 화산의 냄새 너무 좋다. 뭐야. 한 분이신 거죠? 네. 그럼 나머지 식기 치워드려도 네, 치워드 될까요? 진짜 신기한 게 지금 여기는 완전 먹구름인데 저기만 하늘이 맑아요. 여기가 조래호수공원이라는데 제가 파카만 챙겨왔어도 저기를 한번 구경 가겠는데 지금 밖에 너무 추워요. 오늘 촬영 망했다 나. 완전 골든 리트리버야. 미쳤다. 헐. Two jumps in a wake up but you think that's pretty clever don't you? 그러니까 on your motorcycle watching all the ground beneath you drop. You kill yourself for recognition kill yourself to never ever stop.